안녕하세요, 파랑이 여러분. 헌터 파랑이요. 유일한다면 제가 첫 편에 보여드렸던 장어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민물장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다에 사는 갯장어, 여기서는 뭐 하모라고도 불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갯장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빨이 날카롭고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것도 있겠지만 큰 게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뉴질랜드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저쪽 가로등 있는데 보시면은 이미 현지인들이 앉아서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가 그만큼 갯장어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홀리코리아님이 기록이, 홀리코리아님 허벅지만 한다고 하셨거든요. 텐션이 3일 만에 달라지셨네요. 진짜 허벅지만 한 게 나왔었어요? 어, 그럼요. 기대하세요. 와, 보통 이 낚시하신 분들은 기대하세요라는 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부담되기 때문에. 여기 뉴질랜드입니다. 와, 경상도 사투리로 뉴질랜드입니다를. 표준말 썼는데. 자, 그래서 오늘 낚시로 우리 또 형님 그때 민물장어를 혼자 짧게 망어밖에 못 잡아가지고. 예. 오늘 시대를 한번 배줄란 게요, 김장어씨. 장어는 첫 자랑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미끼는 정어리를 토막내가지고 껴가지고 왔는데, 가지채비라고 합니다. 이 한채비에 바늘을 두 개를 달고, 그 다음에 이거 싱커 있죠, 추라고 하죠. 근데 이 추는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무섭게 생겼나요? 바닥에 고정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해, 사람 물구름이 싱커가 고정이 안 되면은, 네, 모신을 잘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우리 서포터를 항상 해주시는 우리 형님께서 오늘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도 개짱어만큼 한번 욕심이 나네요. 잡았어요? 우와, 뭐야? 뭐야, 겁나 큰데? 우와. 저 정도면 350g 정도. 지금 한 2m짜리 그립니다. 이야. Yeah. 플라이어 그래. 저도 갯장어 낚시는 두 번째 해보는 거라. 저번에 잡았어요. 얼마인 거 잡으셨어요? 한 3,400g 정도? 아. 아까 올라온 거? 아까 올라온 사이즈 정도. 신겜 수준이죠. 어, 나 우리 형님 욕심내는 거 또 처음 보네. 응원해주고 싶어요. 캠퍼밴 타고 한 7시간을 왔어요. 저희가 밴 타고 이동하잖아요. 운전을 다 해주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던질 때, 네, 이쪽으로 던져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보여주세요. 왠지 믿음이 가. 아, 무조건 믿음이 가죠. 끝이에요? 그치죠. 이렇게 하면 잡힌다고요?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이쯤. 아니, 바로 컷. 바로. 우리도 진짜 쓰레기다. 개 쓰레기다. 그쪽으로 와요? 오, 야. 장어입질이 이래. 장어입질이 이렇죠. 어, 왜요? 야. 떨어. 아직. 아, 역시. 역시. 왔어. 아, 빠졌네. 아, 역시. 아, 아니, 맞아. 아니, 근데 갯장어 밭인가 봐요. 늦자마자 5분도 안 되는데 입질이 왔습니다. 이게 챔질을 하면 이게 싱커 고정 핀이. 어, 뭐야? 그거를 다시 이렇게 좀 조여준 다음에 다시 원위치. 아, 형님 오늘은 프로신데요, 서포터가 아니라. 오늘은 좀 욕심이 나요. 잡아서 추배를 하고 싶은데. 추배를. 아, 또 이렇게 한 사람 배려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던진 지 지금 5분 채 안 됐거든요. 이틀 바로 들어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빠돔이님은 다른 걸로 하세요? 저는 참돔 잡으려고. 아니, 맨날 참돔 잡으시잖아요. 또 잡고 싶어요. 자, 입질 옵니다. 아직 아니야. 언제 이겨야 되나요? 낚싯대가 미칠 때. 무당이 굿할 때 막 짤랐잖아, 소리. 아, 뉴질랜드 무당이 굿할 때를 딱 기다리면 됩니다. 어, 살짝 건드네, 지금. 이 녀석, 간만 보고 가. 야. 곧 굿할 것 같은데요? 갈충 한번 쳐봐. 한번 살짝 감아보세요, 형님. 초반 거 아니에요? 싱커. 아, 싱커요? 아, 아깝다. 있는데. 있다. 있어. 손맛 어때요? 손맛은 별론데. 아, 별로예요? 뭐야? 참놈이네. 참놈 잡았습니다, 참놈. 방생. 야, 여러분, 참놈 나왔습니다. 열쇠고리입니다, 열쇠고리. 이거 바로 방생. 자, 이제 까마님이나 저는 한 번씩 서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저 우리 캠핑가님 또 왔습니다. 오, 야, 이거. 이거 왔어. 여기도 왔어. 와, 여기도 왔어요? 여기도 왔어. 우와. 사이즈 어때요, 형님? 오, 나는 개짱 잡았어. 우와. 개짱어. 여기는 어때요? 좋아요. 뭐야? 참돔이잖아. 우와, 대물. 우와. 대물. 대물이요, 대물. 우와. 드롭봇 돼요? 우와. 야, 우와. 사이즈. 장어 대 참돔. 대사고가 입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거 한 몇 자 되나요? 지금 한 48에서 5. 우와. 한국 거랑 좀 무늬가 틀리다, 여기가. 형님, 나는 암놈. 아. 시청자 여러분들, 암놈, 순놈. 그냥 해본 얘기예요. 고기에 대해서 모르면 저렇게 다 믿습니다. 사이즈 좋아.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와, 요거는 빠더님이 가져간다고 하셔가지고. 자, 들어가라. 야, 개짱 얼굴 좀 보자. 어이구야. 개짱어랑 닮아서. 어, 비싸네요, 진짜. 어, 비싸게 생겼는데, 개짱어. 한국 거는 얘가 괜찮아. 점선이 좀 찌러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색이 연하네. 이건 암놈이라 그래, 암놈. 성별, 감별사들 나셨네, 여기. 와, 물어요, 조심해요. 우와, 이야. 잡아버려. 역시 홀리코리안 최고. 개장어정 바로 잡아버리네요. 개장어 잡으러 와서 잡고 있는 잡고 있는.
아, 우리 캠핑가님 삘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참돔 킬러네요 지금. 아닌데 오늘 대짱어 잡으러 왔네. 아니요 형님, 근데 코리아 대표로 왔는데 형님. 저는 사이즈는 취급을 아니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어. 발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발밑으로? 오케이. 항상 오케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밑에 대물이 있다. 자 뭐야 또 왔어요? 내 명당이에요 여기가. 오오오오오 고구라인다. 고구라죠.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우와 어때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장어 같은데? 장어 같아. 참돔이다. 아 오늘 빠도미 채널은 참돔이 대상어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캠핑 강의님이랑 빠도미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요만한 거는 방생해 주시죠. 방생이죠 이거. 저 멀리 꺼져. 잡아 잡아 잡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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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엄청 크다. 엄청 커. 우와.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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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어 해장어 해장어. 올려 올려 올려. 우와 야 돌도 말았네. 야 난리친다 난리쳐. 우와 이야 사이 좋다. 도우미 출동. 도우미 출동. 말아서 잡았어. 말아서 말아서 잡았네. 쿠킹 제대로 됐어요. 우와 형님 역시 이게 초심자의 행운. 아, 어 괜찮으세요? 어 조심하세요. 거치네. 거칠어요 이게. 개장어들이 엄청 거칠어요. 됐다. 아우 우와 어 피납니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놈한테 물렸으면 짜증이 날 뻔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형님 초심자 행운이 진짜 있습니다 형님. 아씨는 운입니다. 와 이거 여러분 굵게 보세요. 야, 이게 누가 있어 체리? 바로 헐레거리야. 역시 뉴질랜드 넘버원. 여기 누구 차 타고 왔어? 이게 75짜리자거든요 야 이거 야, 한 70... 85 나오겠다. 저 안에 있는 피 이거 형님 거예요. 형님 안에 형님 피 있습니다. 여기 일로 일단 옥수수 털어버려. 와 혀봐라 안에 혀. 바로 킵하시오. 바로 킵. 열어버려 열어버려. 와 사이즈 봐라. 헐레코리아 내 거보다 커. 역시 형님 장어 대한민국 넘버원은 까망이. 장어 못하네. 장어 못해. 동생 있으면 바로 멍들었다 진짜. 형님 이제 저 해볼게요. 까블레스유라고 미끼를 형님 위에 뽀뽀하면 저 돌돔 그때 4자 넘은 거 잡았죠. 까블레스유 또 한번 해주세요. 아 까블레스유 한번 해주세요. 까블레스유. 형님 정어리는 진짜로 뽀뽀 안 하시네요. 못해. 내세 맡아봐. 아, 어우 내세 장난.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둥 사이 그럼 바로 내려볼게요. 번지 끝이요? 끝이고 이제 텐션 잘 줘야 됩니다. 왔어 왔어, 왔어. 야 왔어 왔어. 다 버려 다 버려. 홀리님 어때요? 커 커요 커요. 야 이거 휘는 거 봐라. 우와 장어 같아요? 이야 이게 장어지. 다야 역시. 와 이게 뭐예요?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보고 있어요? 보여요 거기? 보여 보여. 아 사이 좋다.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어. 야 아나콘다요? 우와 이게 괜찮은거지. 우와 아니 애기 사이즈 자꾸 뭐 돌리는 거야. 우와 미쳤는데. 야 이거 바카스 이상인데. 오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요거는 중짜입니다. 중짜. 아 이게 중짜예요? 대짜까지 있나요? 아 그쵸. 와 이게 중짜라고? 제압했어요? 잡았어. 이야 이야 미쳤다 사이즈 진짜로. 이야 어? 뭐 왔어요? 뭐 왔어? 내거 왔어요. 빨리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 갔습니다 갔습니다. 아, 주변 좀 배회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잠깐 대문을 한번 구경하고 오면 돼. 잠깐 구경하고 오자. 여러분 사이즈 비교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누워있는 거 보세요. 저거 흰색 배때기. 지금 그래도 순서대로 등차 수열로 가고 있습니다. 2 3 그렇지. 참돔. 참돔 빠돔이 잡아 힘 좀 내봐. 제 형님 괜찮아요. 아이 치댕겨봐. 지금 간 보고 있습니다. 10초 안에 옵니다. 10초 안에. 6 5 4 3 2 1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이거 10초 어떻게 돼? 예언자 아니야? 예언자 아니야? 우와 아, 여기도 양식장인가요? 네 여기 매일 아침에 와서 먹이주고 물관리하고 물관리하고. 아니 어떻게 그거를 세요. 대박이다 진짜. 사이즈 어떤 거 같아요? 아까 조금 더 작아요. 조금? 아 그럼 별 차이 안 나요? 네. 아, 터졌다. 와, 터졌다. 한 시간 안에 나옵니다. 이거부터 들어갑니다. 컸는데 터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놔준 거라 생각해요. 하던 거 마저 하시지요. 빵브레스유 한번 갈겨줘야지. 우와, 씨. 빵브레스유. 아, 내려가라. 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마리 잡아야죠. 뉴질랜드까지 왔는데 손맛 봐야죠. 제발 와라, 부탁이야. 형님, 왔어요. 초짜 형님, 드디어 왔어요. 사이즈 성찬이 좀 나올 것 같아. 들어 힘 좀 더 내라. 그렇지. 저 방어다, 저 방어다. 왔다! 우! 이틀라도 지금 갈 것이 아니오잉? 나 잡는 거지! 이야! 야, 이거 뭐야? 우와! 거! 올려. 드롭봉인 게. 하나, 둘, 셋! 뭐야? 바로 기절시켜버리네 그냥. 사이즈 솔찬하네요. 사이즈 좋아요. 어때요 형님? 어때요? 역시 대한민국. 여기다 파이팅. 이야 사이즈 좋다. 잠시만 형님. 얘 눈깔이 하나 없는 애네. 예쁘네. 예쁘고.
한쪽 눈으로 보고 먹었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방생해줄게. 이거 방생하시나. 아니, 왜냐면은 네, 나도 자존심이 그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맞아. 한쪽 눈 자라서 와라. 아유 저 멀리 가자. 야 내 거 물어 내 거. 나는 그런 거 얄짤없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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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 물었어요 물었어요. 너 영상 원테이크야 이거. 사이즈 어때요 형님? 오 좋아. 참돔이에요 이번에? 참돔아. 옆에서 참돔이들 참돔이 김세계. 장어 장어 드디어 장어. 야 잠깐만 눈깔 한쪽 있나 보세요. 아 있다 있다 얘네 있다 있다. 저희가 가장 큰 거 한 마리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다 잡으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로 앞에 한번 뜨거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대기. 뭐? 우와 우와 개처방다 개처방다. 사이즈 어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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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요 나오면 다 이만식이네. 어우 어우 야 사이즈 봐라. 와 좋아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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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저거 정신문제를 와 여기저기 난리났다 야 천천히 천천히 야 우와 힘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야 와 낚싯대 흔들리는 거 봐 피는 거 봐 낚싯대 끌고 하는 걸 봤다 쳐박는다 쳐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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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난 아닌 거 같아요 참돔 같아 우와 참돔 참돔 우와 야 우와 부실이야 부실이야? 아 미쳤다 미쳤어 아 트레발 야 뜰채 드럼봉이야 이거? 드럼봉 안 될 거야 버텨 뜰채 안돼 낚싯대 부러져 야 낚싯대 부러져 드럼봉 우와 이야 이야 아니 근데 오리에 걸렸어 대박. 야, 여러분 제가 잡으면 진짜입니다. 오짜 56 되겠다. 56. 이거 잡아줘. 아니죠? 자, 이거 챙겨야죠. 이거 챙겨야죠. 지금 이거 한국에서 심아지라고 엄청 고급 생선이. 아 그래요? 미쳤어. 아, 야 아파. 잠시만 초짜는 잡았거든? 아유 장어 예 알겠습니다 자 GT 찍으러 갈게요 와 여러분 와 이게 전갱이잖아요 자 보면 여기 검은색 팁이 있거든요 이게 줄 전갱인데 아, 원래 이름은 흑점 줄 전갱 아 야 손맛이 어떻소 미쳤어요 아, 진짜 꼭꼭 쳐박은 게 와 너무 부럽다 뉴질랜드에서 저 낚시 개 못하거든요 잡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홀리 코리아 홀리 홀리 내게 강각증 정화 자 요거 팁할게요 자 열어보서 어 창 열어라 다 덮어서 초장님이 잡은 장어도 방생을 해줄게요 방생 전문이야? 여기서 계속 방생만 해? 아니 진행님 아유 아니 시간 안 됐습니다 아니, 자 요거 방생해놓습니다 방생 유튜버 어찌나 이렇게 됐냐 자 방생 그러니 허벅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케이. 저희가 원래 갯장어 막 이런 거 해서 또 여러 가지 나오면 같이 먹으려 했는데 갯장어랑 GT랑 같이 먹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회로 먹으려면 지금 피피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피를 빼놓을게요 또 여기 나라 사람들은 이거 회로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회로 안 먹는 뉴질랜드에서 또 회로 먹으면 또 그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식감이 이게 스네퍼보다 한 두 배 정도 쫄깃해. 왜냐면은 이 나라가 연도가 조금 낮지 않아가지고. 네. 아 멘트 시다 방울 소리 들리니까 봐라. 어디까지 했지? 이거 뭐 상어가 뜯어가는 거 아니겠죠 여기는? 우리 상어 뒤지는 거예요. 딱 맞네. 여기다 이렇게 물이 딱 간다 간다 온 게 이게 왔다리 갔다 시킨 게. 자 이제 걸어둘게요 당분간 아 형님 아, 대박이다 그거. 아니 내가 잡히는 못해도 일단 네가 잡는 걸 본 게 내가 마음이 뿌듯하다 아 형님 저는 계속 놀렸는데 그런 말씀 해주시면 제가 쓰레기 되잖아요 아니 레기 같은 새끼 너 죽으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계속해서 허벅지만한 갯장어를 잡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캠핑카 형님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뭐 같아요? 장어 방생 사이즈였습니다 어차피 깔끔하게 방생하신 겁니다 장어가 작아갖고 주둥이 터져버렸구만 이. 형님 GT 잡아보셨어요? 아니 이제 곧 잡을 예정 어렵네 우와 뭐야 와 여러분 베이트피쉬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큰 물고기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얘네가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야 그리고 보시면 저기 개 보이시죠 두 마리 저게 우리나라 톱장저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우리나라 톱장저기는 사이즈가 크거든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하면서 행복회로라는 걸 돌리잖아요 뭐 오늘은 뭐 잡을 거고 내일은 뭐 잡을 거고 하지만 생물 유튜버의 한계가 뭐냐면요 절대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서도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컨텐츠를 하는데 그때마다 거의 다 실패를 하는데 뉴질랜드는 저희가 첫날부터 대물 민물장어 잡을 거야 행복회로 돌렸는데 되고 뭐 그 다음날 해루질 되고 나팔고등 잡을 거야 되고 갯장어 GT 참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질랜드 어자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8시간 오니까 고기가 잘 나온다 이사하자 이쪽으로요 차원이 있다고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남쪽이랑 북쪽이랑 차원이 틀린가 봐요 야야야 왔어요 형님? 아니 갔어 자 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이제 지드르다 여기 제일 큰 것이 몇 미터까지 나오는 장소인가 여기가? 2미터 아 2미터 이거 아. 1미터 90 나온다 진짜 아니 방금 낚싯대가 확 들렸었어요 낚싯대 들렸었는데
갖다 먹었네. 자, 여러분 지금 많이 잡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잡아온 갯장어 큰 거 한 놈이랑 제가 잡은 그 GT 개 두 마리 해가지고 오늘은 깔끔하게 회로 딱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거 저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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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장 저게 톱장 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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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GT 이거 먼저 먹어 내가 땡콩 맞아라 이래끼야. 가가야 살 꺼져 저 꺼져 어 그래. 자, 여러분 숙소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비늘이랑 다 치고 내장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낚시하면서 아직 한번 못 잡아본 이 GT를 곰팡이가 잡아먹었구만요. 아이고 야구라 씹었어. 바로 병균 만들어버리네요. 아. 이게 회 이게 맛있어요 이거? 끝내주세요. 아 끝내줘요? 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삼도마구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야 이게 진짜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게 나오냐? 이게 민물이라고요? 바닷물 같은데 이거? 아, 이분 누구죠? 아, 최고의 헬퍼. 와. 주둥이 큰 거 봐. 와. 잉어 주둥이네, 이거. 와. 그냥 소리. 이야, 아가미 그냥. 어유 아유, 잘하시네. 검은도 스타일이네. 자, 안에 신장도 살로 싹싹 긁어줄게요. 피가 다 안 빠졌네요, 형님. 아, 이제 할 말이 없다. 피 안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손질했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늘 실한 거 딱 세 마리 잡았네. 이야. 아유. 자, 나머지는 방생을 해주었어, 작은 거는. 다 놔버려. 자, 갑시다. 이거 그대로 들어가도 돼요? 어. 다시 한번 멘트 해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 가져온 거를 회를 짜는 강어 손질을 또. 야야야 박았어 냄새 막 같네. 자 여러분 이제 잡아온 거를 회를 떠서 한번 먹어볼 건데 이거 누가 잡았습니까? 와. 폴리코리아님 잡았잖아요. 내가 아니야 폴리코리아님이 잡았어요. 내 거 방생했어. 방생했죠. 이걸 어떻게 먹으시지요? 회로 먹어야죠. 민물 장어가 아니라 바다 장어이기 때문에 장어 회로 먹어도 회로 됩니까? 회로 먹어도 돼요. 폴리코리아님 됩니까? 됩니다. 오유 형님. 야야야야 쭈꾸미. 야이씨 먹어 냄새. 아까 목 잡고 거기 넣으려고 하면 복수해요 아, 지금. 알았어. 김장원 씨 언제 복수하려고 부르는 게. 뭐야 뭐야. 홀리코리아님 전갱이 나왔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단 내장을 싹 다 빼주고 안에 있는 피까지 다 긁어줄게요. 나삭나삭 나삭나삭. 형님 근데 붕장어에 드셔보셨어요? 아이 안 먹었어. 진짜로? 찜찜이 안 먹었지. 근데 오늘은 먹을 수 있어. 왜? 같이 먹은 게. 내장 여기다 버리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또 아, 역시 노우미야. 오늘도 해야지. 형님이 GT 떠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떠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초짜장님이랑 동갑이셔가지고 우리 친구 먹고 둘이 친구 먹고 브라더 아니야 브라더. 와사맨 브라이맨 느낌 어때? 민물장어라 한번 만져봐. 아 좋네. 브라더가 아니라 브로맨스 할 것 같은데요. 등이 너무 따뜻한 거 아니요? 저래가 좀 그러네. 이야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몇 짤까요? 85. 와 진짜 미쳤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오우야 이야 형님 멋있어요. 허리는 왜 움직이는 거죠? 습관이죠 습관. 일단 돌리고 봐. 회 이거 맛있겠다. 야 이 뼈를 또 날려준 게 이게 또 기술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어유 이거 좀 희열 있겠다 그죠 형님? 그렇지 오도도독 소리 나잖아요. 엄청 잘 떴다. 자, 엄청 잘 떴다. 이야 대가 죽인다. 이거 누가 잡았어요? 이거 누가 잡았어? 홀리코리안. 아 자 여러분 일단 저희가 반만 먹고 반은 통발에 넣던가 그런 걸 해가지고 쟁여놓을게요. 끝이에요? 가시 없어요 이거 하나도? 어허 영광의 가시라고 이거 먹어도 돼요. 이 보면은 장가시가 있어. 아 그러네. 여기를 V자로 길죠. 아 그 사이를 또 빼준 거구나. 두 번 하는 거네 그러니까. 보세요. 오 있어요. 있어. 네. 에헤 서운하네. 다 먹는 걸 배 죄였구만. 추베르. 야 맞아, 최고 역시 브라더. 야 이건 만들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어요. 시청자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렸을 때 잔가시가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횟집 가면은 저는 마트에 막 떠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감이 있어요. 맛있어. 브라더 한번 줘. 아 꼬르륵 소리까지 나는데 브라더. 야 내가 하면 아니고 자기 아 해봐. 아 식감 장난 아니야. 어떻소이까? 아 진짜 장어회는 처음 먹어보는데 어, 맛있어요? 와 진짜 어우 빨리 저기 먹어봐야죠. 아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야 자 그릇 그릇 자, 넣으세요 그릇.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장어회 다 떠졌거든요. 자 이제 자기야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야 기다려 선수 교체 이제. 자 이제 자이언트 트레발리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야 손맛이 어땠습니까? 아 진짜 이게 꾹꾹 쳐 누르더라고요. 난 아까 네 낚시 때 뺏으려고 그랬어. 진짜 그랬으면 멍들었어요 형님. 제가 회를 잘 못 뜨긴 하는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한번 떠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날개를 날려주고요. 그죠? 오우 오우 야 터프 롱코가 들어갔네. 롱코 어 서포터 바뀌었습니다. 초짜 어디 갔소니까. 지금 가요
상이야. 어디 갔었어? 진짜 단단해 보여요. 냉동 같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우와, 씨. 우와. 야,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어유, 시원한데요, 형님? 뉴질랜드 5년 살면 이 정도는 합니다. 야. 네. 전문적이진 않는데. 손등에다 칼 터는 거 봐. 아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 솔직히 해보고 싶었어. 야. 참치 결인데요, 완전 안에? 아유, 저. 어우, 야. 야. 자기야, 우와. 죽인다, 죽여. 색깔 봐. 와. 반대쪽이 진짜 어렵죠.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지. 요즘에 연습하는 방법이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또 떠주더라고요. 아. 어유, 잘하시는데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 형님. 떨리네. 홀리코리아 님이 회는 진짜 잘 드시거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완전... 보여주세요. 아, 뭐 지금 나온 거 하나 보여. 한번 보여주세요. 뉴질랜드 넘버원! 넘버원! 어, 뭐야? 오, 다르네. 우와. 우와. 역시. 우와, 역시.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아, 이거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망쳐도 재밌거든요. 하지만, 나 아, 절대 그럴 수가 없구나. 이야. 야. 우와. 야. 이렇게 이제 뻑됐으면 스킨 오프를 안 해도 되고 바로 뜨면 회예요. 네네. 클래스가 다르네. 진짜 다르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킨 오프를 하면 스킨이 워낙 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뼈가 있잖아요. 네. 얘를 날려버려야 돼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뜯어요. 아. 네. 칼로 뜯는 게 아니고. 아. 우와.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 손에 털 보고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거의 다 얼굴 안 나오시고 털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제 네. 또 얼굴 보면요. 아, 네. 매칭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하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예, 예. 이 목장갑 있잖아요. 네. 요거가 출고될 때 여기다가 고무용 풀을 매겨요. 그래서 해뜰 때는 절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사실. 자, 이거는 알았어? 난 몰라. 제가 이제 편법으로 해뜨는 법을. 오우, 야.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마지막 갈비뼈가 있어요. 마지막 네, 갈비뼈. 네. 마지막 갈비뼈 있는 쪽을 잘라주세요, 그냥. 보통은 해뜨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날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이제 반대로 엎어놓고 저만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뼈가 있거든요. 네. 칼을 이렇게 집어넣고 네. 얘를 반대로 갈비를 아. 오히려 네, 이렇게 뜨시면 굉장히 쉽게. 와, 야, 이렇게 난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우와,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 씨,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어디서 배우신 거야, 아니면 독학? 아니 그냥 독학으로 그냥. 와, 진짜. 이렇게 혈압력 이렇게 빼.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누가 잡았어 이거? 누가 잡았지? 헌터 방해요. 특히 다가가 하잖아. 얘는 요 위쪽에 근육이 있어요. 아, 근육 라인이구나. 요 부분 좀 세기거든요. 그래서 네. 줄전갱이는 잡으셨을 때 이 부분을 살짝만 요렇게 도려내시면 좋아요. 아. 네, 요 부분은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 좋아요. 즐긴 거. 네, 네, 아우.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부드러운 부분이니까 쓸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스킨이 겉에 좀 묻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안 비린가요? 하나도 안 비려요. 아, 감사합니다. 홀리코리아. 박수, 박수. 아, 진짜 많이 배웠다. 와. 그 다음 선수는 누굽니까? 빠더미님. 회 한번 썰어주세요. 저는 그 두껍게 먹은 거. 어우, 너무 좋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좀 회를 얇게 드시잖아요. 전 두툼한 걸. 와, 역시. 아. 자기야. 무슨 동물의 원딜이야? 어우, 잘 쓰시네. 참돔을 하도 썰어보셔가지고. 이야. 좀 긴장하고 계신가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어야 되나? 진짜 말아야 공복 몇 시간째요? 어제 이후로 안 먹은 거. 와, 와. 어제 이후로 안 먹은 거. 뉴질랜드 전투 낚시입니다, 진짜로. 아, 먹어가면서 썰어. 아, 하나 드세요. 손 바들바들 끌? 진짜 바들바들 끌고. 아. 아니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끄덕이면서 들어가면 아니 이러고 들어가요 이러고 아는 맛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 다 썰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추베를? 추베를? 자기야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대한 갯장어라 자이언트 트래블 제가 잡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제가 지금 붕장어부터 다 같이 먹어본 게 어떨까? 왜요? 장윤석 모르느냐? 저 이렇게만 하고 드리려고 했잖아요. 아, 진짜요? 이렇게 나게 매도 하려고. 당연하죠. 와. 아, 이게 진짜 둘 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근데 오늘 누가 잡으셨어요? 아, 자, 이거 아우 먼저. 아, 아. 야 어때요, 형님? 어때요? 말이 필요 없어요. 혼자 죽기 싫은 영화를 못 봐. 추베! 추베! 자, 먹어보겠어. 진짜 신선한 느낌이에요. 담백하네. 담백하고 진짜 맛있는데요? 앞으로. 짱구만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살이 어? 물컹물컹한데, 뼈가 씹히면서 담백함이 스며 나오는 그런 맛이 납니다. 간장은 넣자, 간장은. 최고인데요? 이게 만약에 뼈를 겁내게 잘 발라냈었으면은 푸석푸석하면 그 맛이 강했을 거 아니야. 근데 뼈가 들어가 있어갖고 아 뼈 쪼였다. 아이구야. 계속 씹으니까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하네. 진짜 고소하다. 약간 땅콩 씹고 있는 느낌이야. 땅콩 한번 먹어보자.
이번에 GT 한번 드셔보시죠. GT 이거 진지하다. 고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한 접시면 얼마 정도 하지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본 양식이 들어오거든요. 이놈이 이름이 시바 아지. 아, 고기 이제 키로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이거 거의 한 3kg, 한 5kg, 6kg? 에헤이. 한번 드셔보세요. 와, 기름! 우와, 아우 먼저. 아, 야 기름이야. 와, 이거 어떤 속질했어요 진짜. 그냥 진짜 한 1m50 대방어 쳐먹는 느낌. 와, 진짜 미쳤어요. 먹어보시지요, 다들. 우와, 또 기름이 오메가 3. 아, 그래요? 오메가 3. 간장도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야 미쳤다. 진짜 맛있어. 장암 비켜봐라. 담백고고 입에 착착 붙네요. 아까 그 근육이 어디예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씹히는 소리죠. 가사가사가사가사. 딱 그 스타일. 제가 그 스타일 진짜 좋아요. 와, 너무 맛있어요. 뉴스 게임 시작됐죠 이제? 저 자개 하나 먹여주고. 아니, 잠깐 기다리고. 아니, 이거 말고 나 저기 장어. 자기 장어. 나가. 왜 왜? 와사비 너무 맛있어. 딱 걸렸어. 어유, 아유. 자, 이렇게 먹어봤는데 뉴질랜드 컨텐츠가 아직 몇 개 더 남아 있어요. 근데 뭐를 찍을지 계획은 있는데 이게 항상 100%란 보장이 대한민국에서 없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는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음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빵이에요. 다 같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하나 둘 셋 빵이에요. 무슨 산악회 이거 화이트 아니에요?